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문. 복만이 때때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이것은 한일세니 마땅히 온약으로 쳐라. 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수죠. 예. 수를 말하는 거죠. 예. 마땅히 따뜻한 약으로 이수시켜야 된다. 요게 참 재밌는 글이죠. 예, 앞서서 말한 대로 똑같은데, 자, 제가 앞 시간에 그 경물 취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해석은 뭐 많은 학자들마다 각자의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얘기라는 책에 하나의 조그만한 제목으로 편제된 내용인데, 이것을 대학을 송대에 새롭게 인식을 해가지고 대학과 중용을 얘기해서 띄어다가 하나의 책으로 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중용 논어맹자를 사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예. 중국 사람들은 사서라고 하면 잘 몰라요. 중국 사람은 원래 사서 삼경 이런 말안 써요. 13경, 5경, 6경, 13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서 삼경과 사서 5경은 주자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주자가 만들어 놓은 책의 편제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대학이라는 책을 대학과 중용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봤는데 송대에 이르러서 이 중요성을 재인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경물취지라는 이 뜻은 거의 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중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의학도, 표면적으로는 중경서나 금계의 요략이 수천 년 동안 그래도 한 2000년 가까이 실질적으로는 한 1500년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어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자 이와 같은 이것은 뭐죠? 복만시감 부요고는 현상이죠, 현상. 구체적으로만, 우리만은 병증이죠. 현상과 변증은 불변한다. 그러나 현상과 변증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예, 당연히 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변하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조문을 어렵게 만들고 잘못 해석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예, 명분이 없는데 후세 사람이 여기에다가 명분을 갖다가 씌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문을, 이 현상을 보질 않고 명분을 공부하고 있다, 명분을. 이것도 명분이죠? 이것도 명분이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만 시감하다가 부요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후세 사람, 이거는 후세 사람의 주석이에요, 이거는. 예. 후세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이것이 현상이라면 현상은 불변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불변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해석. 예. 이것은 가변적인 거다. 해석은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환자가 한데 복부가 빵빵 팽팽하다가도 어떨 때는 감소되고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다소 실증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앞 조문에서는 허라고 표현했고 이 조문에서는 한이라고 표현했지만 허와 한은 동급의 해석이다. 같은 종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바로 한이다 이 소리예요. 특도 복만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굳이 복만 시감이라고 이렇게 썼느냐. 왜 하필이면 특서 이렇게 기술했냐. 이것은 조혈 때문이 아니라 한수 때문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다 하나 장차 후세 사람들이 이 복만 가지고 내실로 보통 복만은 조이승기탕의 어떤 그 조짐이기 때문에 내실로 여길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병인과 방위. 병인은 뭐죠? 이게 병인이죠. 아이쿠. 한이 병인이죠. 온약이 뭐죠? 이게 방위잖아요. 몰래 갖다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한이며 마땅히 온약으로서 줘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는. 그래서 왜 후세 사람들이 주의 문자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주석을 쓴 이 주의 문자를 쓴 사람도 알고 보면은 중경서와 금계 요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병인에 대한 인식, 병인에 대한 인식을 무엇을 가지고 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한이 병인이라는 거죠. 병인. 병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떨 때는 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에 넘어가면서는 이게 경락과 장부의 것이 결속이 돼가지고서 장부로서 얘기를 하고 경락을 가지고서 해석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의학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팔강 변증을 배우는 건데 표리, 음양, 한열, 허시, 그러니까 표리, 음양, 한열, 허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중경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모색된 방법이다. 팔강 변증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팔강 변증은 예, 참 좋은 거죠. 팔강 변증은 표리, 음양, 한열, 허시이다. 이 경우에 금감에서는 의종금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후박, 생강, 감초, 반하,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크게 보면 이중탕류로서 감에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어찌 틀린 것이 되겠는가. 예. 여기 보면은 후박은 왜 썼겠어요? 대표적으로 가스, 복만일 때 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만과 흉만이 있을 때는 후박 지실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예, 지실은 후박보다 더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깨트려주는 반면에 후박은 가스를 배출해주는데 아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박은 흉복만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생강은 바로 수음이 있기 때문에 수음을 산음작용이 있잖아요. 생강은 대표적으로 산음작용. 음을 풀어주는 작용이 강하죠. 감초, 반하, 커담지지 않아요. 인삼, 심화비가 있다는 얘기죠. 심화가 경만하다. 심화 부위가 복진상 눌러봤더니 이 사람은 복부가 팽만한 정도가 아니라 심화가 경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이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인삼, 감초, 생강, 만일의 경우 여기에 이제 백복이나 백출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사군자탕이 되고 인삼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중 당류라고 그랬지만은 사군자 당류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에 후박을 집어넣고 써도 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사군자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보기 지재가 아니라고. 보기는 결국은 결과예요. 효험처. 사군자탕은 치수 지재다. 치수. 치수가 바로 보기다. 치수하지 않으면 보기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수라는 개념이 잊어버리고 보기만 아니까 병증을 치료하는데 서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군자탕을 이렇게 좋은 처방을 가지고도 이런 증상에 쓰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증상에. 자. 병자가 위양하되 번조증이 있으면서 가라지 않고 이렇게 조증이 있으면은 가라기가 십상인데 가라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흉중한실하야 하리가 멈추지 않는 자는 위태롭다. 자, 여러분 이것도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한과 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현상,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병증이랑 조의 불가은 병증이면서 병증으로 현상. 현상은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 흉중한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군가의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사안이죠. 이거는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표현 자체는. 흉중, 이런 용어가 중경사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한과 실이라고 하는 것은 병인에 해당되는 용어잖아요. 그러면 흉중통, 흉중비, 흉비,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거를, 이 조문을, 이 병증과 현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조심해서 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과연 실증을 이해하느냐, 정말로 실증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는 실증이지만 이것은 실증이 아니잖아요. 조문에 이런 것이 탁탁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서변의 그첫 번째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일어실증, 철두철미하게 실증을, 오로지 실증을 해야지만이, 근거해야지만이 참보 문자나 위탁 문자를 접하더라도 불미한다. 정신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보면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흉통, 흉비. 이것은 증상이 될 수가 있지만, 한실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아니죠.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해석이다. 해석이고, 주의 문자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조병하가 만약에 흉중통이 하리 부지자는 위태롭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문은. 그래서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누렇게 뜨고, 근데 벌써 요 말에 누렇게 떴다고 하면서 조의 불가. 왜 불가이라고 썼을까요? 이것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를 예측을 했던 거예요. 번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작이 이 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 아이고 이 조자를 보면은 여기에 다리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번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거라면은 조는 신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갈증이 없네 이런 거예요. 왜? 갈증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없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글자 하나에 한 구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은 병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구나. 흉중이 열이 아니다. 한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유출이 된 거죠. 도출이 된 거죠. 이 의안이. 예, 이게 바로 견병 기원. 이것이 바로 견병. 병을 보고 기원. 병의 원인을 아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견병지원, 수증치지 이거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릎 번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서적인 거라면 이 조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삼음삼양병에 모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한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가. 그 불가일자에 이것은 음병의 조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음병의 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에 흉중한실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갖다 몰래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사람들을 위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착각하지 마라 이건 흉중한실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준 거죠. 혹간 오해할까 봐 열실로 볼까 봐. 그러니까 유황 조의 불가라고 흉중 질세가 욕토어든 이 경우에는 과체산으로 치료하고 만약 하리가 끝이지 않아서 탈액 망량하면은 사약당증으로 치료한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자, 또 다섯 번째 글. 총구맥이 현하면 바로 협파 구급이 통하고 그 사람은 색색 오한한다. 이 색색은 오한의 형용사죠. 네.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전도된 글이라는 거예요. 네. 이측 여러분 보세요. 총구맥이 현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잘못 읽으면은 이 맥현 때문에 이와 같이 병증이 약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글이죠. 이게. 어떻게 맥이 현하면은 이와 같은 병증이 발생합니까? 맥현 또한 병증의 하나이고 증후의 하나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증상이 맥현 때문에 발생됐냐 말이에요. 근데 근계요약에는 이와 같은 조문들이 비일비재예요. 마치 맥 때문에 이와 같이 병증이 유발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그러잖아요. 총구맥이 현하면 바로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협파가 구급하고 땡기면서 아프다. 근데 그 사람은 색색오한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구맥현으로서 병증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자는 마땅히 빼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봐야 되냐면은 협파 구급이 통하고 색색오한하면서 맥현자는 그것은 혹 현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읽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협파 구급이 통 색색 오한이 맥현자는 뭐죠? 병증이죠. 현상이죠. 현상은 경험되어지는 증거잖아요. 이거는. 그것은 혹 현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기원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견병지원의 방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 가르쳐 준 거지만 정말로 멋진 거예요. 예, 견병지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바로 견병지원에 의한 해석이죠. 이것은 혹 현음이 아니겠느냐. 예. 막 옆구리가 당기면서 통증이 있고 색색 오한하면서 여기서 왜 오한하느냐 이 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현음이 발작하기 때문에 맥이 반드시 현한 건 아니에요. 이 현음이 발작하느냐 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맥은 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앞에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이고. 이게 주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총구맥이 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자는 없애야 된다. 총구맥, 현, 협박, 구통하고 긴 색소변, 요 정도 써야 된다. 자, 우리가 그 고전을 읽을 때, 이 고전은 크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서 내경, 실농본처경, 실농경, 중경전서, 근계요략. 근계요략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고전이에요. 예. 그 뒤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의서지 고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경이라든가 실농본처경, 실농본처경도 다 뒤에 가서 다 조작된 글이 뭐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조작된 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단서가 반드시 있다. 예. 이 단서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황제내경도 마찬가지고, 예. 중경서도 마찬가지고, 금계요략도. 예. 이거는 황제내경, 실농경, 중경전서, 금계요략은 한 사람의 글이 아니다. 수대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글이다. 이것은. 예. 책마다 편집도 틀리고, 편제 방식도 틀리고, 조금씩은. 예.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성무기가 저거 한 성무기 주석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면 그 판본 가지고 공부했다면 최근에는 무슨 뭐 의림 아니 계림고본 뭐 이런 게 있다. 저는 솔직히 안 봤습니다. 그 책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중경서 저걸 했을 때 그 강평본을 가지고 일단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계요략은 책마다 이것도 조금씩 편제 방식이 조금씩 그 순서도 틀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그냥 원문을 다운받아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순서가 틀렸을 뿐이지. 그것은 이렇게 왜 편제와 순서가 틀리냐면은 한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고전이라고 했을 때는 내경, 실농경, 중경전서, 금계요략 요 네 권이 그래도 고전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뜻으로 고전이라 그러지만은 이것은 뭐 고전이면서 고서죠. 예. 예. 예, 여러분들을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뭐 싫든 좋든지 간에 한의사 입장에서 내경도 그렇고 한 번씩은 다 조금씩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예, 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 읽는 방법 글 속에 있다. 글 속에 있다. 옛날 사람이 다 가르쳐줬어요. 예, 이렇게 읽어라. 견병지언으로 읽어라. 예.